MBTI 성향. 나 MBTI 한번 해볼까? 엄격한 관리자로 나오던데 MBTI 한번 해볼까요? 아. MBTI 한번 해서 보여줄게. MBTI는 이제 그 본인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거 해보셨나요? 혹시 MBTI라고? 12분 내외입니다. 저는 재석을 잘해요. 종종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저 주변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메일이 가는 건 빨리 회신을 해요. 진짜 정말 빨리 해요, 이런 거. 중압감을 받을 때도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 살짝 아닌 편이고.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화를 항상 먼저 시작해요.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있어요. 꽤 많아요, 생각보다.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을. 원래 씨가 꽂히는 자신감 없으면 그냥 시체다.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적응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욕적이고 활동적이고요. 논쟁에서 이기는 게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시켜야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가끔 있어요. 이럴 때 가끔 있어요. 직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죠. 매우 안 돼 있죠. 그리고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매우 많죠. 유튜버는 관종 그 자체예요.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고요. 저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죠. 생각보다 많죠. 저는 화를 정말 많이 안 내는 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겠지만. 근데 거의 없지는 않았던 게 하나 합시다. 보통 여행 계획을 거의 세우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그 감정을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고요.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감정 기복의 심함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참고로. 네. 이 컨셉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토론 시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해야 합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파급력이 세더라고요. 그죠?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는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네, 그런 편이고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 종종 사교 모임보다 낫습니다. 사교 모임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다른 거 나올 것 같은데? 공상과학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한 일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저는. 거의 없어요. 자연 속에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아니요. 이메일을 회신하자는 경우 말 실수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가끔 그래요. 가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매우 동의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편이에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매우 없어요. 저는 꿈을 잘 안 꿉니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편이고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편이죠. 근데 어느 정도 계획을 항상 하고 있어.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진짜로. 정장을 요하거나 매우 아니다는 아니고 아닌 걸로 하자.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을 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 저 정장 졸라 싫어합니다.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이 흥미로운 생각을 하면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받고 시간을 보내기보다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즉흥적으로 움직이는 편인 소폭. 다소 능성적이지 않죠, 저는 전혀.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지원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 논리가 더 중요합니다. 아, 이건 가슴인 것 같은데 나는. 선택을 고려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친구가 어떤 일로 슬퍼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전신적 지지를 제공하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정 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저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이 뒷받침되는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 보낸 후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기가 빨리는 것 같아요.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자주 두지 않는 편이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거의 없죠. 스스로를 몽상가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몽상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보다 경험에 의존하는 편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저는 그리고 저는 중앙이 좋은데 중앙이 좋은데 유튜버는 관종이에요. 타고난 관종입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소폭 있는 편이에요. 이거 권력을 지는 것보다 호의를 얻는 것이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력을 지는 걸 좋아합니다. 책, 예술 또는 영화를 색다르게 해석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사회적 상황에서 매우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죠. 그죠? 예, 이게 정상이네요. 하여튼 관리자가 나오든지 사업가가 나오든지 뭐 독선적인 사람이 나오든지 저는 그래요.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와요. 거의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진짜 그렇거든요. 이게 제 성향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있잖아요. 제가 단돈 600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다니까요. 그리고 호주에 300만원 가지고 가서 4년 살다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향 자체가 이런 사람이니까 MBTI가 저런 거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제가 깡따구가 좋다기보다 그냥 들이대는 편이에요. 그냥 아 씨발 이거 어쩔 수 없다 들이대요 그냥 진짜로. 그 예를 들어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것을 그냥 아 씨발 난 안돼 이렇게 하고 끝내질 않아요. 저는 안되는 게 어디서 씨발 해야지. 군대 마인드랑 비슷한데 육군에서 안되는 게 어디서 안되면 쳐맞지. 군대에서 안된다고 그러면 쳐맞거든. 나 그랬거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안 누를 거야? 실화냐? 고맙습니다.